자, 3월 마지막 날 3월 31일자 방송 오늘의 이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바이크가 취미인 연예인 바로 차은우예요. 미쳤죠? 예. 이거 지금 차은우가 찍고 있는 그 드라마 이름이 원더풀 데이인가? 그 웹툰 원작으로 나온 건데 저는 본 적이 없지만 차은우가 나올 때 이렇게 그 극 중에서 바이크 타는 모습이 나오는데 대역 같은 거 안 쓰고 진짜 실제로 2종 소형 면허를 따고 바이크가 취미라고 해요. 예. 이 차은우 말고도 바이크 타는 연예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덱스부터 해갖고 덱스, 제이팍, 노홍철, 예, 이렇게 또 있어요. 꽤나 있습니다. 꽤나. 그 바이크 헬멧 벗고 머리 쓸어 넘기는 장면 레전드 누군지 아시죠? 바로 정우성. 요거의 이제 그 연장선, 예. 요 짤의 이제 정신적 계승작 같은 느낌이 아닐까. 정말. 예. 헬멧 벗는 정우성이죠. 지리긴 했어, 이때. 예. 내가 헬멧 벗는 짤 좀 있나요, 랄프 씨? 제가 바로 한 2분 정도만 주시면 찾아드리겠습니다. 나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또 유일한 나이 먹고 생긴 취미가 바이크잖아. 근데 사실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바완얼이야. 바이크의 완성은 사실 얼굴이다. 자, 이제 그 이후로 레전드 짤이 이제 그 차은우인 것 같아요. 차은우. 차은우, 지리는 점이 콧대. 그러니까 이게 진짜 바이크 헬멧을 쓰면은, 와. 야, 안화상용기에서 저 콧대로 떨어지는 저 라인이 개사기야. 어떻게 이렇게 떨어지냐? 오케이, 찾았다. 자, 이 영상 5시간 15분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시간 15분? 퀵뷰가 있는데 왜? 나 퀵뷰 없음. 나 아이디 나 로그인을 안 했구나. 네. 작년이구나? 네, 5시간 15분. 얻는 장면 없고 쓰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차피 가면서 벌레를 벌려놔도 나는 완전 게 아 여기 저기네 강릉이네. 헬멧은 더 멋있는 것 같은데 저 역대생 하시면 되겠습니다. 헬멧 쓸게.
어, 헬멧 쓴 모습 멋있다. 대전잘. 아. 와. 아니. 아이 뿡뿡이가 되네. 뿡뿡이가. 한 잔에 뭘로 한 잔에? 한 잔 할 수 위로의 요소가 없는데. 전혀 위로의 요소가 없는데 뭘로 한 잔하니 대체. 넘어가겠습니다. 열심히 하시잖아요. 예. 네. 아 그래. 방송 열심히 하셨잖아. 한 잔에. 그냥 한 잔에. 그냥 한 잔에. 이유 없어. 그냥 한 잔에. 어, 오케이. 자, 다음 볼게요. 자, 이번에 풀영상 채널에, 예, 제가 또 이제 업로드 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 내용이, 코트야, 판 뒤집혔다. 이거 꼭 방송에서 오늘 다뤄라. 라고 하셨죠. 예, 그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 예. 자, 이전 상황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이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말 반전의 반전이긴 해요. 예, 정말 반전이다. 반전의 반전, 진짜 정말 리얼 말도 안 되는,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이제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꿈맨이라는 이분이 굉장히 좀 그 이미지가 체코에서 한 저 결혼 생활 8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말똥 치우고 힘들게 거의 뭐 진짜 머슴 마냥 이렇게 노동을 거의 착취당하고, 그리고 이제 와이프한테 인정도 못 받고, 사람은 누구나 인정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꿈맨 여기 와서 꿈맨이 여기 와서 한 게 방송밖에 없다. 사실상 우리의 생활, 삶에, 결혼 생활에 도움이 안 됐다. 라는 식으로 얘기했다. 난 그것에 좀 많이 현타가 오고 상처를 좀 받았다. 원만하게 이혼을 하고 체코에서, 아, 프라하로 가서 프라하에 원룸을 하나 구해주기로 했다. 유튜브 명이 아프리카 명이 전부 알렌코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원룸 잡는 것만 좀 도와주기로 했다. 이런 영상이 이제 이혼하기로 하고, 이제 채널을 이제 그, 앞으로 내 채널로 이름을 명의 변경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존에 있던 영상들은 전부 다 비공개 처리를 하는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해놓고, 굉장히 동정 여론이 이 꿈맨이라는 분에게 굉장히 많이 갔어요. 동정 여론이. 그리고 알렌코라는 분이 욕을 많이 먹었죠. 예. 여론이 딱 갈라지고 나서부터 굉장히 좀 마음의 심경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두 분이서 이제 미리 좀 뭐 이렇게 마무리 짓고 그냥 끝내자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상호 합의하에 이런 영상을 올렸는데, 뭔가 감정적이었어요, 이분이. 예. 이분의 패착은 감정적이었다. 이 영상을 올릴 때 꽤나 감정적으로 구독자분들을 동정 여론이 생기게끔 영상을 찍었다. 예. 저 때 그냥 둘이서 웃으면서 끝냈어도 사실 이제 이런 뭐 폭로가 없었겠죠. 예. 자, 또 여기서 또 관상이 어쩌고저쩌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관상 얘기 좀 고만 좀 하세요. 예. 자,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어제 뭐 또 이렇게 그, 저, 생방송을 켜가지고
뭐 얘기를 했다 그래요. 생방송 켜가지고 급 생방송을 켜서 저녁에서 새벽에 뭐 구독자들 이제 들어오게끔 해가지고 방송 켜가지고 뭐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앞으로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급하게 방송을 켜가지고 지금 횡설수설했다. 내가 좀 입장 정리를 해가지고 영상을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자, 그 일이 무엇이었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랭꼬입니다. 이 영상 올리기 일단은 좀 이 채널이 돌아가는 구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채널은 3명의 편집자가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 맡아서 하던 편집자 한 분이 계셨고 그 이후로 두 분의 이제 그 여성분들이 셋 다 여성 편집자분들이고 세 분의 편집자가 있었어요. 초대 편집자. 그 이후에 이렇게 합류한 두 명의 편집자가 있어요. 근데 그 세 명의 편집자 중에 한 명이 맨 마지막에 들어온 그 편집자가 이 꿈맨이라는 분이랑 이제 그 불륜 관계가 돼버린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혼하자고 뭔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정리를 하는 부분에서 나 사실 알고 있었다. 그랬더니 알고 있었냐? 알았다. 알겠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좋게 좋게 마무리하자. 해가지고 이 영상이 나오게 된 거였고 볼게요. 예, 약간 드라마야 진짜. 안녕하세요, 알랭꼬입니다. 10년 동안 사랑했고 믿었습니다.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마지막 영상에 그런 사람들의 비난. 꿈매는 가가지고 처가살이 하면서 돈 한 푼 못 받고 모든 명이 알랭꼬 이름으로 돼 있었고 또 처가댁에 가가지고 말똥이나 치우고 그랬는데 보상은 아무것도 못 받고 그저 쫓겨나는 정말 그런 엔딩을 맞이하니 이게 진짜 국결이 무섭구나. 국결도 믿을 게 못 되는구나 하면서 약간 이런 식의 이제 그 여론에 대해서 지켜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지켜주지 않았습니다라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 해당 사진이 그 마지막에 합류했던 편집자분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요 사진이. 예. 이혼 사연은 이제 불륜입니다. 편집자 린지입니다. 이분이 이제 편집자 린지라는 분이에요. 린지. 예. 이게 모자이크로 얼굴이 이렇게 좀 처리가 됐지만 꽤나 뭔가 좀 미모의 그 여성분일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둘은 프라하에서 같이 살 계획이고 아마 저희 집에서 떠나고 나서 꿈맨이 같이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둘이. 6월에 우리 팬이라면서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저희 채널에 유입이 됐습니다. 처음에 요 분이 린지라는 이 불륜 하신 분이 불륜 편집자가 들어오게 된 첫 인사말이 이거였대요. 안녕하세요, 두 분 오랜 팬이에요. 영상 편집 도움드리고자 메일 보내요. 영상 메일로 포트폴리오 보냈습니다. 솔직한 평가 부탁드려요. 자,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린지, 꾼, 알랭꼬 이 과정에서 알랭꼬가 원래 편집을 했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꾼에게 가고 이게 린지로 그러니까 영상이 1차 초벌 편집을 알랭꼬님이 하고 그 해당 영상을 가지고 이제 꾼님에게 토스 그래서 그 마지막 토스 받은 것을 마지막 마무리로 린지님이 영상 편집을 한다 이거예요. 자, 린지가 편집 영상을 손을 대면서 그 이후로 남편 행동이 이상해요. 핸드폰을 놓지 못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카톡을 하고 있을 때도 있었고요. 전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좀 저는 여자의 촉이 발동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좀 한마디씩 했죠. 자기 왜 이렇게 통화 왜 핸드폰 오래 붙잡고 있어? 누구야? 린지야. 뭐 린지랑 뭐 무슨 얘기를 더 하는 거야? 일적으로 말고 뭐 다른 얘기 할 얘기가 있어? 알랭꼬 내 사주에 여자들이 날 도와줘. 응?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여자들은 다 날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는 이런 그 업무적인 것 제외하고도 연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줘도 알렌코가 나를 너무 이제 뭐 경계하면 안 돼. 내 사주 그 자체가 그러니까 내 주변에 여자가 많고 그래 여자한테 도움을 받아서 나는 사는 그런 사주야. 알겠지? 라면서 핑계를 댔습니다. 자, 네이버 검색어 유부남과 바람피는 여자, 다른 여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유부남, 본인의 어떤 그 상황을 검색어로 서치를 그 저 포털 사이트에다 이제 서치를 한 거예요. 요것도 어떻게 요것도 어떻게 좀 캡처를 하셨네요. 하지만 우연히 보게 된 둘의 카톡에는 편집자와 유튜버 사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친밀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꿈매는 이런 것들을 검색하고 있었어요. 컴퓨터를 같이 쓰나 봐요. 그래서 어느새 꿈매님이랑 호칭은 오빠로 바뀌었습니다. 님자를 쓰다가 이제 좀 그 사무적인 그런 관계에서 친한 오빠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크로아티아 여행을 갔을 때도 꿈매님이 풍경 사진을 보내주면 린지는 오빠랑 거기 가고 싶어 하고 하트를 보냈다는 거야. 하트를.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 걸 보았습니다. 그럼 그때 알렌코는 뭐 했느냐? 제가 바로 뒤에 있음에도 꿈매는 린지와 그런 대화를 주고받았기에 볼 수 있었습니다. 왜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둘의 낌새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을 때 내 남편을 감싸주고 싶었어요. 이 일 때문에 욕먹고 스트레스 받을까봐. 혼자서 몰래 울곤 했어요. 자, 이때부터 꾸는 유난히 방송에서 저와 제 부모님의 험담을 많이 했습니다. 10년 동안 저 때문에 골추부에만 있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요 해당 내용은 그 알렌코님 유튜브 영상에 있어요. 근데 뭐 대화하는 내용이 이제 두 분이서 방송을 하는데 뭔가 이런 시청자들의 어떤 짓궂은 장난, 뭐 그런 댓글들, 반응들 이런 것에 방송 끝나고 둘이서 스트레스 받고 일일이 이제 좀 대응을 할 때 방송 끝나고 그거를 이제 그 알렌코에게 좀 풀었어요. 스트레스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그 녹취가 대박이긴 해요. 이제 뭐 욕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시발시발 거리고 그 시발시발에다가 플러스 뭐 장인장모에 대한 좀 그런 안 좋은 이야기들. 예. 뭐 이제 꿈매님이 좀 전라도 사투리를 좀 사용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 어제 들었었던 내용으로는 아 씨바 그럼 난 말똥 치우고 뭐하라고 약간 요런 느낌의 그런 내용들. 그리고 알렌코님은 자기 왜 자꾸 그렇게 우리 대화하기로 했잖아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하면서 알렌코님은 조금 뭔가 꿈매님을 붙잡고 싶어하는 그런 뉘앙스의 음성이고, 이제 꿈매님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나 있는 듯한, 격양이 많이 돼 있는 듯한 그런 이제 톤으로, 얘기를 계속 했어요. 잠깐 들려드릴까요? 이게 너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잠깐만 좀 들려드리자면, 예. 나한테 다 보여주고, 나는. 보여주는 게. 맞는 거냐? 생방송에서 행동하는 게 맞는 거냐? 지금 행동해야 돼. 지금 이 상태에서. 방송하기 싫어서 그러구만. 그럼 제발 자기도. 내가 뭐? 나는. 난 잘했어? 난 안 잘했어? 안 잘했어. 나는 한국에서 언제 방송했어? 나 항상. 시발 방송 얘기를 하지 말고 지금 체코에서 하는 방송을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 둘이 서로 어떤 방송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적으로 행동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런 본인들의 어떤 기여도에 대해서 상대방이 인정을 안 해주고 서로 인정을 안 해준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좀 서로 간의 어떤 서운함을 얘기하는 부분. 생방송 다 봐봐. 누가 트러블 메이커인가? 사람들이 뭐냐 뭐 소파에서 잤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 빡쳐서 책임했지. 소파는 얘기 사람들이 제발 좀 그만해라 이제. 왜냐면 소파는 우리 사차라 우리.
그럼 회춘대서 안 탔어 그럼. 그렇다면 나는 그냥 진심 말했어 아니야? 진심을 말했는데 응. 왜 씨발 느끼 너의 그 필링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냐고 화냈다는 걸. 자기 옛날에 안 보여줬어? 옛날에 안 보여준 거는 내가 그럼 그게 정상이었냐 사는 게? 아니, 이게 씨발 사는 게 정상이야? 넌도 다 옷에다가 우리가 샀어. 자기도 얼마나 많이 샀지. 독일에서 내가 뭐라 그랬어? 와이프답게 행동하라 그랬지. 와이프다운 게 뭔데? 그걸 내가 가르쳐주냐? 나는 자기 나는 진짜 자기 사랑했어. 사랑했으면 씨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지 그게 아니야? 너 씨발 누구랑 살아 여기서? 네 엄마 아빠 짱이지? 나는 항상 나 씨발 이 집이 누구 집이야? 항상 자기 위해서 나 했어. 왜 항상 내 아빠 엄마 모르고 같이 씨발 살잖아. 이게 독립이야? 그럼 우리 너 그래 했을 걸 그럼. 넌 모아갖고 그냥 브랑카 이미 나는 말했는데 이미 그 계획을 다 짰었어야 됐어 네가. 왜 나만? 우리 왜 나만 같은 소리 하고 내가 이미 돈 모으라 그랬지. 우리 무고이니까. 이미 내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알랭코 꿈맨 이 부부가 유튜브 활동하고 방송 활동하면서 돈을 이렇게 수익이 생겼을 때 그 수익에 대해서 돈을 모았어야 됐다. 너가 내가 이 체코에서 나는 너밖에 없다. 어? 그러니까 너가 이런 계획을 짜가지고 너가 정말 나랑 같이 독립할 생각이 있었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왜 나 혼자서 그런 계획을 다 짜, 자기야? 같이 짜면 되잖아. 우리가 번 돈을 통해서 같이, 독립을 할 준비를 했어야지. 난 지금 너네 부모님이랑 같이 있는 이 처가살이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어. 라는 부분이에요. 내가 돈 모으라 그랬지. 매 달마다 나한테 돈 보내라 그랬지. 다 어스가 아까 샀어. 매달 뭐 2만 코로나, 3만 코로나씩 내가 보내라 그랬지. 끊어 죄송합니다. 모든 명의가 알랭꼬님의 계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랭꼬님의 계좌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나한테 보냈어야 이게 우리가 뭐 미래를 좀 기약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생기지 않았었겠냐라는 내용이에요. 그 돈 우리 다 썼어. 그러니까 그 돈을 씨발 쓰기 전에 왜 나한테 안 보내냐고. 왜냐면 자기 옷 샀으니까 너무 항상 행복했어. 내리막 가다가도 항상 돈 저거 사갖고 이미 월 300만 원이 넘는 이 자켓이 왜냐면 자기 옷 샀으니까 7벌이 넘는다. 그러니까 조금 명품 옷을 좀 좋아해요. 꿈맨이라는 분이 명품 옷을 좀 즐겨 입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쇼핑을 하면서 같이 수익금을 서로 이제 독립하는 그 독립 자금으로 쓰지 않고 이제 같이 사치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예요. 내리막 가다가도 항상 돈 저거 사갖고 이미 월급 시발 유튜브 들어오면은 내가 돈 보내라 그랬지. 자기야 이거 사자 하고 그럼 모레서 카운트 해야지. 당연히 넌 부족해. 그러면은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야 됐어. 자기가 그때는 우리가 오토바이 샀는데 그때 자기가 니는 왜 샀냐 오토바이. 우리 집 있으니까 넌 타러 안 해도 되니까 부모님은 지금 다 저거 전기도 다 내고 다 돈이야 자기. 그때 자기도 말했어 우리 집 있잖아 좋아. 집이 있어서 좋은 건 맞아. 근데 시발 뭔 얘기냐? 우리가 당신이 우리 집에 처가살이 하면서 우리가 생활비를 부모님에게 보태줬냐? 당신이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에게 생활비를 보태주거나 우리가 이렇게 번 돈으로 뭔가 그런 도움이 됐어? 우리 다 성인이고 하지만 우리는 전부 우리 집에 들어가는 이제 모든 그 관리비, 공과금 이런 것들 전부 다 장인 장모 이름으로 나갔잖아. 라는 이야기예요. 빨리 이게 사는 거냐고. 넌 플랜이 없잖아. 같이 플랜해야 돼. 같이 플랜. 같이 돈 모아야 돼. 같이 다 같이 해야 돼 자기. 왜 지금 나한테 다 모여? 네가 생각이 있었으면 부부이기 전에 이미 프리페어를 했었어야 된다고. 전에 어떻게? 학력은 꼬박꼬박하고 돈도 없어. 학력은 꼬박꼬박 자기라고 해주고. 그럼 그때 적자 계급이 같은 사람끼리 만나야 돼. 네가 알아서 생각을 해야지. 그게 와이프의 자리 자세 아니야? 와이프 자세 이거다. 내 생각에는 이거 부부다 자기야. 부부는 같이. 너는 지금 뭐가 있냐면. 니는 니 똥 튀기기 싫어서 다 에브리씽 있어 부부 커플 쉐크너 투게더는 맞거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니 개인이 없어 니는 기대게 돼 니가 에브리씽 아닌데 이 두 명의 대화가 알랭꼬님은 이해가 가고 꿈맨님이 하는 얘기는 좀 도통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겨우 동안 대체 원하는 게 뭐야? 뭘 바라는 거야? 아니 처가살이 하면서 그 전기세나 이런 것들 한 푼도 보태준 거 없고 그랬을 텐데 그런 것이 도움이 됐던 건 맞아. 근데 뭐 독립에 대해서 기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알랭꼬의 이야기는 계속 이거예요. 알랭꼬는 우리는 부부이기 때문에 어떤 동반의식 속에서
독립 자금을 같이 마련하고 그렇게 뭔가 체계적으로 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모든 것이 왜 내 탓이야? 라는 이야기야.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네. 나는 그 방 나 다 혼자 만들었어. 자기 여기 전에 나 다 만들었는데. 그래서 초반에 네가 애비 여기서 앉아갖고 텔레비전 보고. 애미 애비 나왔어요. 한국 얘기 안 하고 왜 지금 옛날 얘기해? 응. 나 씨발 언제 왔냐? 한국 얘기해 씨발 두 달 해봐. 이미 독일에서 내가 한국 얘기 두 달 해봐. 이미 나는 독일에서 말했어. 그럼 같이 프라하에서 살고 나는 여기 매일 가도 되고 말 봐주도 되고. 하지만 그때는 자기도 이미 답 없어서. 왜 그런 줄 알아? 같이 살기 싫지? 같이 살기 싫어서 그래. 그러면 왜 우린 대화 안 해갖고 안 했어? 네가 하는 거야? 난 하고 싶었어. 나는 말했어. 나는 말했는데 자기는 답 없었어 이미. 뭔 말했는데? 애기 얘기도 했는데 약 끝났다고도 말해서 그때는 자기 나랑 안 찼어. 그때부터 자기 나랑 안 찼는데. 왜 안 잤을까? 애기 이제 싫지? 애기 싫은 게 아니야. 족같아서 나기가 싫어. 너한테 그럼 말해야지. 뭘 말해? 그거 다. 네가 생각이 있었으면 내가 말하는 걸 알고 있었겠지. 왜 나는 다 생각이야? 나만? 같이 해야지. 자기야 이거 좀 하자. 이거 좀 하자. 나 맨 처음 네 만나기 전에 뭐라 그랬냐? Did you 자기야. independent?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이크를 타도 좋고 프라하를 다녀도 좋고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했다. 꿈맨에게 조금 답답할 타 나라 살이가 힘드니까 에? 타지 생활이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뭐 즐겨도 좋다. 그래서 이 자유로워진 꾼이 그때부터 린지와의 랜선 연애를 즐기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갑자기 한국행을 선언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악플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꿈맨이 한국에 가겠다고 하는 그 이유가 한국에서 악플다는 팬들을 고소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내가 좀 5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한국에 가서 이들을 좀 고소하겠다. 왜 혼자 가냐? 이제 그때 알랭권을 생각했죠. 100% 린지랑 같이 지낼 것 같다. 이거는 악플 고소는 핑계고 편집자 린지와 함께 그런 불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한국행을 떠나는구나.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알랭코가 같이 가. 자기야 같이 가자. 이제 여기서 제나라는 분이 나와요. 제나라는 분은 이제 또 다른 편집자분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은 착한 분. 지금 이 영상을 만들 때 조금 도움을 준 자료는 알랭코님이 다 보내줬을 테고 이 사건 상황 정리를 제나님께서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집에서 같이 지내도 좋으니 제나님이 그래서 알랭코 우리 집으로 와. 그래서 꿈맨이랑 알랭코는 같이 한국행으로 떠나고 서로 한국에 있지만 다른 생활을 합니다. 꿈맨이 그래도 보통 이제 이런 부부가 한국에 왔으면 처가살이도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시댁에 가서 시댁 얼굴 이제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얼굴도 뵙고 인사를 하는 게 사실 맞죠. 예, 한국에 들어왔으면. 근데 꿈맨이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엄마 아빠 볼 필요 없고 제나 집에 가가지고 뭐 방송하고 그러고 좀 있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일주일 만에 350만 원을 다 썼습니다. 이 돈이 아마 이제 좀 저 그 린지랑 같이 데이트를 하면서 쓴 데이트 비용이겠죠. 일주일에 350만 원. 야, 무지하게 그 돈을 많이 쓰네요. 아, 어디서 350만 원 쓰냐? 일주일에. 영수증을 제게 보여주며 생활비를 더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두 달 동안 두세 번 정도 시댁에 간 것 외에는 카드 내역에 찍힌 장소는 린지가 사는 동네 또는 그 주변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용 내역은 2인 사용 금액이었습니다. 당당하게 텍스트장 바탕화면에 있는 메모장을 켰더니 린지 주소 집 비밀번호까지 적어두었습니다. 사용한 카드 내역 꿈맨이 한번 방송했을 때 그 장소도 실림이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알랭코는 생각했습니다. 저기가 실림이고 저 주소가 린지 주소라면 꿈맨은 한국에 가서 린지 집 주변에서 방송을 켰구나. 그때 촉이 왔죠. 둘이 같이 지내는 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요거 이제 돈을 더 보내달란 이야기고요. 한국에 있는 동안 꿈매는 한두 번을 제외하면 저에게 방송을 하라고 하거나 돈을 더 보내달라고 할 때만 연락을 했습니다. 돈 보내달라고 할 때만 자기야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각각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을 하기로 했어요. 따로 떨어져 있는 동안 방송 당일 방송 시작 1시간 전에 저에게 하라고 갑자기 연락하곤 했습니다. 원래 자기 차례잖아. 아니야 아니야 알랭꼬 먼저 해. 다음에 할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10분짜리 편집 영상 하나 만들기까지 2일이 소요됩니다. 주 2회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 2회 편집까지 한 달 정도는 어디 여행도 못 가고 기껏해야 카페 가거나 걷거나 저녁에 맥주 한 잔 마시는 정도로 알랭꼬는 한국 생활을 했습니다. 외롭게 편집자 집에서 지내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예. 그렇게 열심히 방송을 해도 방송 때마다 꿈매는 어디에 버리고 왔냐, 꿈매는 어딨냐, 꿈매는 없으니까 재미없다, 아픈 남편 두고 놀기만 하네 라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예. 이게 바로 남편을 지켜주기 위해 알랭꼬가 했던 헌신이라는 내용이죠. 예. 그리고 한국에 지내는 동안 총 1200만 원 정도를 보내줬습니다. 두 달 동안 저에게 보내라고 했던 돈만 총 1200만 원이에요. 정작 저는 유튜브 월급이 들어오기 전까지 쓸 돈이 없어서 최대한 아꼈어야 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아파서 방송을 못 나가는 꿈맨이었지만 실제로는 상간녀 린지와 놀러다니느라 방송을 저에게 밀었던 것이었죠. 한국에 있는 동안 편집자 린지 또한 편집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빼박이죠, 빼박. 예. 원래 하기로 했던 편집 영상도 안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프라하에 돌아가니 그때서야 편집 영상을 보내줬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꿈매는 린지와 함께 생활을 했고 알랭꼬는 또 다른 편집자, 네, 제니, 누구지? 이름이? 제나. 제나랑 같이 있었고, 같이 이제 공항에서 뭐 만나서 돌아가는 날, 만나서 이제 돌아가게 됐죠. 그 이후로 이제 린지는 다시 편집 영상을 작업하기로 했고, 너무 빼박이다, 시기적으로도. 자. 2024년 3월 29일 기준 둘은 244일째입니다. 요거 D-Day 244. 요게 이제 그 둘의 어떤 만남이 있은지로부터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 숫자겠죠? 예. D-Day 24, 244. 뭘 뜻하겠습니까? 예. 구독자분들께 선물하기로 하고 체코에서 산 선물들은 모두 린지에게 가 있었습니다. 체코에서 구독자들 자기야 우리 체코에서 좀 구독자분들 위해서 좀 선물 좀 사가자. 그래 좋아. 근데 이 같이 고르고 샀던 선물들 이게 전부 린지의 카톡 프로필에 보였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자신의 카톡 프로필이 저에게 보이지 않는 줄 알고 있었던 린지는 당당하게 프로필에 이 선물들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예. 치밀하지 못했죠. 자, 꿈매는 배경화면에 느낌표가 하나 있었다. 어디 느낌표가 있죠? 느낌표가 있는 게 아니라 개랑 돌고래가 있다. 개, 돌고래. 그리고 이제 린지 씨는 프로필 문구에 개랑 돌고래가 있죠. 아, 여기 있다. 개. 돌고래. 아, 이런 식으로. 와, 이게 그 단서였구나. 야,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은밀하게 표현을 했던 거네. 아. 그 와중에 이제 저런 그 저 이런 문구들이 서로 안에 서로 간에 어떤 그 암시 같은 그 암구호 같은 거네. 예? 자, 그래서 강아지 하트 돌고래를 올리며 계속해서 커플임을 티냈습니다. 물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 이 꿈맨이라는 분이 핸드폰이 3개예요. 땡땡땡 편집자라고 되어 있던 린지. 예. 이제 실명 땡땡땡 편집자라고 원래 처음에는 이름을 그렇게 등록을 해놨습니다만 걸릴까봐 린지라는 이 저기 상간녀의
프로필 이름을 좀 웃기긴 해. 어, 지앙모님. 어, 걸릴까봐. 지앙모님. 어. 지앙모님으로, 요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해요. 지앙모님. 장모님이라고 쓰면 누가 알아볼까봐 저렇게 장모님이라고 저렇게 저장해놨습니다. 그리고 린지, 언니는 처형, 예, 어, 하트. 이미 그는 린지의 남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다른 핸드폰 이름은 린지의 남편이라고 저장을 해두고, 린지 엄마는 장모님, 린지는 평생이라고 저장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린지의 엄마의 연락처도 이렇게 알게 된 거고, 둘은 꽤나 진지하고 이제 알랭코와의 결혼 생활하면서 이 빌드업을 계속 짜갔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린지의 엄마와 언니와의 카톡을 주고받는 사이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니 애미애비라고 하면서 린지 가족들에겐 아주 깍듯하게 대했습니다. 그 니 애미애비는 아까 그 저기 녹취록에 있던 거고. 자, 린지, 너는 내가 더 크고, 뭐 이건 이제 서로 간에 어떤 그 저 사랑을 나누 그 좀 연인들끼리 하는 대화 내용이고, 스킵하겠습니다. 스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비버 사기꾼이라는 그 닉네임이 이제 그 린지의 부캐예요. 예. 근데 방송에 개입해가지고, 이 린지라는 여자도 참 대단해. 방송에 개입해가지고 알랭꼬가 좀 궁지에 몰리게끔 이렇게 상황을 모는 그런 채팅. 그리고 비버 사냥 사기꾼 이 린지와 알랭꼬와, 알랭꼬는 방송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둘이 이제 좀 그, 저, 스파크가 튀기는 그런 이제 그 약간 감정적인 대립이 있었고, 그때 이제 방송을 하고 있었던 알랭꼬는 비버 사기꾼 쟤 뭐야 하고 이제 블라를 걸어버렸죠.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로 따지면 이제 뭐 강태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알랭꼬는 기분이 나빴죠. 알고 보니까 비버 사기꾼은 린지였던 것이고요. 예. 그랬는데 이제 본인이 저 채팅창 내에서 블라인드 당하게 된 그것을 알게 된 린지는 꿈맨에게 전화를 합니다. 어, 전화해가지고 자기야 미친 거 아니야 알랭꼬?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치마 바람에 노란하게끔 이렇게 해서 알랭꼬와 꿈맨이 이 방송에서 싸우게 됩니다. 예. 그리고 꿈맨은 계속 저 린지를 달래주기 위해서 방송에서 집중도 못하고 계속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날 방송이 창났다. 예,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오죠? 비버 사기꾼을 불러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느 순간 방송에서 꿈매는 말이 없고, 어, 마장 사무실에 들어가서 카톡하고, 생방 보신 분들 아시죠? 내 남편을 갔다가 흔들었다. 한국에서. 린지를 달래주기 위해서 결국 급방종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시간이 지난 후에야 집에 들어옵니다.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갑자기 린지가 줬다면 수정이에게도 선물을 줬고, 어, 두 달 동안 편집 한 번 안 한 편집자인데도 수고하신 린지님께 박수 달라고 하고 수정이에게 감사 인사를 두 번이나 시켰습니다. 이 선물을 어떻게 받았느냐. 둘이 한국에서 만났어? 이 내용 약간 소름 돋거든요. 요거 있나요? 영상에? 이 자료엔 영상 없나요? 아, 뭐 여기 나오니까. 네. 그 영상을 보면 그 시간 You can try to say thank you to her one more time. 그 선물을 좀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이 선물은 누구한테 온 선물이냐면 우리 방송의 편집자분이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제나 씨고
한 분은 민지 씨가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 선물 같은 경우는 우리 수정이를 위한 민지 씨가 보낸 수정이를 위한 선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선물인데 You can say one more time. You can try to say thank you to her one more time. 민지. 민지. 편집자 저거 선물 주시니까 먼저 몰랐는데. 편집자 만났어? 다 만났어? 응, 안 만났어. 그럼 어떻게 해줬어? 저거 했어? 내가 샀지. 아. 그리고 그렇게 많이 해주지, 나한테. 아. 아. 애동대상. 근데 저거 더블하게 모자가 비싸. 아. 애동대상. 아, 나 이게 너무 슬퍼. 이게 아. 아, 이게. 그렇게 많이 되지 나한테. 아. 아. 다 알고 있었지, 알랭꼬는. 자, 할게요. 기관지염이 올라오면 목소리가 변해. 자, 예. 네. 그래서 이 둘이 같이 쓰는 컴퓨터 있잖아요. 거기 이제 구글 아이디가 로그인이 돼 있어요. 유튜브랑 같이 연동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검색어를 검색을 하면은 그 검색했던 키워드가 전부 기록에 남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다 뜨죠. 영주권 박탈 사유. 예. 이 이혼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게 이혼을 하는 데 있어서 빌드업을 쌓고 마지막으로 한국에 갔다 오는 그 몇 달 동안 빌드업을 다 채워넣고 이제 정말 예, 마지막 마무리는 결국 이혼 이야기고 둘은 같이 살 준비를 맞춰놓은 거죠. 예. 꿈에는 린지랑 바람을 피고 있었어요. 한국에 있는 두 달 동안 린지와 지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방송에서 저를 기만하는 걸 알면서도 저는 끝까지 꿈맨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애써 믿고 있었습니다. 모른 척 해줬어요. 하지만 꿈맨은 뒤에서 저와 이혼 시 영주권이 박탈되는지까지 검색을 해봤습니다. 꿈맨과 린지는 프라하에서의 새 출발을 바랬던 것이죠. 예. 네. 그리고 결혼식을 안 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아도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죠? 혼인신고만 하고 이런 키워드들 린지와의 재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꽤나 진지한 관계였기 때문에 린지의 어머님 이름에 그 카톡도 저장이 돼 있었겠죠. 어머님과도 대화를 나눴다라는 거죠. 그 두 달 동안
어머니도 뵙고 아버지도 뵀었겠죠. 그러니까 린지랑 꽃맨이 린지 어머니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했을지 난 진짜 그게 궁금해요. 예. 엄마 내 남자친구야. 우리 좀 꽤나 진지하고 결혼할 사이야. 그래 둘은 얼마나 만났나? 아, 200일 정도 좀 넘었습니다. 이제 한 이제 좀만 있으면 이제 뭐 한 달 아 뭐 1년 다 채워가고 어 좀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결혼을 한다고? 예, 그만큼 서로 좀 좋아하고 뭐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겠죠. 예. 근데 내 딸이 데려온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얘기를 안 했겠죠. 그 어떤 부모도 원치 않을 테니까 내 딸이 상관냐라는 것을 그죠? 아무튼 뭐 그렇게 뭐 작업을 잘 쳐놨어요. 그래서 그런 많은 단계들을 다 밟고 이제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은 유지할 수가 없겠구나. 애써 모른 척하던 꿈맨의 불륜을 말했습니다. 자기 나 린지와의 그 관계 나 다 알고 있어. 나한테 미안한 거 없어? 네가 바람피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어. 그럼 우리 앞으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지? 그렇게 우리는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꿈맨 입장에서 잘 된 거지 뭐. 꿈맨 입장에서는 아 어떻게 털지 하다가 먼저 얘기하니까 어 잘 됐네 그래 어 하면서 이제 이혼을 결정을 한 거죠. 꿈맨의 민심이 참 좋았습니다. 이혼을 해도 본인 개인 채널을 사람들이 많이 구독해 줄 거라는 자신감도 있었나 봐요. 채널을 저에게 운영하라 그랬습니다. 어차피 이혼의 귀책 사유는 꿈맨의 불륜이었기 때문에 저 또한 위자료라고 생각하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예. 위자료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이 내용이. 하지만 생각보다 꿈맨 채널에 반응이 없었습니다. 꿈맨은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아프리카는 저보고 운영하라고, 꿈맨 채널은 본인이 가져가야겠다고. 골 때리죠. 꿈맨이 뭔가 큰 착각을 한 거예요. 꿈맨 그 저 채널은 약간 영국 남자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국의 뭐 라면 음식 뭐 이런 것들 맛있는 것들 이제 약간 좀 그 좀 국뽕이 차오르는 체코에서의 결혼 생활, 예 그리고 이제 그 알렌코의 가족들이 와서 뭐 라면도 같이 먹고 이런 느낌으로 보는 채널이었던 거지. 지금 영상 다 내렸죠? 그러니까 사실은 꿈매 채널의 그 기여도, 우리가 기여도에 대해서 얘기 좀 합시다. 꿈맨 채널 기여도. 꿈맨의 기여도는 무엇일까? 꿈맨의 기여도는 이 아이디어, 아이디어 방송을 해서 이런 전체적인 총괄 기획 이런 부분이죠. 예, 총괄 기획 그리고 한국어, 한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역할. 예. 이런 점에서 꽤나 기여도가 크죠. 예. 자, 그렇다면 알렌코. 알렌코 외 체코 모든 출연자들. 예. 사실 그들은 배우 같은 거예요, 배우. 배우. 예. 그러니까 이게 둘이서 같이 꼭 합을 맞춰야만 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50대 50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은. 예. 50대 50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이혼의 귀책 사유는 꿈맨에게 있어요. 이혼의 귀책 사유는 꿈맨에게 있는데 처음에는 쿨하게
이 채널도 너 가져 라고 했어요. 근데 본인이 채널이 별로 유입이 없는 거야.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서 이 채널 다시 내가 가질게 라고 말을 바꾼 거죠. 요거 위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알렌코에게 이 채널 주고 그러고 끝났으면은 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채널 다시 갖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구질구질하게 여길 수가 있어요. 쿨하지 못하다 둘 다 약간 뭔가 그런 느낌인데 이 채널과 방송을 통해서 이들이 먹고 산 거야. 꿈맨이 가지고 있는 그 300만 원 넘는 그 비싼 명품 자켓 7벌도 다 거기서 나온 거고 한국에서 몇 달 동안 있었던 그 1200만 원 그 몇 어마어마한 그 몇 억대의 돈은 다 여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확한 분할은 필요하죠. 아 여기 저기 저 꿈맨 채널에 별풍선 쏘신 분 계시군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안 된다 그랬어요. 꿈맨 채널 제가 채널을 넘겨준다는 말을 할 때까지 그러니까 꿈맨은 알렌꼬를 괴롭혔어요. 알렌꼬의 말에 의하면 생방송을 시작하기 전까지 시달리다가 안 좋은 컨디션으로 방송을 하게 하고 방송이 끝나면 다시 건드리고 반복하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그래 채널 넘길게. 너 다 가져. 나를 배신한 사람이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한 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꿈맨이 프라하에서 원룸을 구할 때까지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대출 받는 것도 도와주며 좋게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목만으로 느껴지는 건 정말 알렌꼬는 천사야. 부처, 천사. 남편의 외도를 위해 도와주는 린지와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는 저에게 모자를 선물해줬으니 방송에서 고맙다는 말을 하라고 하고 린지에게 편집본을 더 많이 넘기라는 말을 하고 과자 몇 개를 주면서 방송에서도 행복한 척하라고 하고 비상식적인 말과 행동을 해도 저는 너무 그때 당시 지쳤었기 때문에 꿈맨과의 싸움을 더 이상 할 힘이 없었습니다. 좋게 마무리를 하자고 해놓고서 뒤에서 자기를 이렇게 아 이거는 좀 많이 선을 넘는 거 이거 뭐냐면 린지 린지와의 대화 내용인 것 같아요. 상관요. 좋게 마무리를 하자고 해놓고서 뒤에서 자기가 이렇게 살쪘을 때 사진을 올리면 사람들이 자기가 알렌꼬를 만나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 거라며 저를 욕먹게 할 궁리를 했습니다. 와... 그리고 이제 알렌꼬와 알렌꼬 주변인들이 갖춰놓은 그러니까 이루어놓은 그 인지도나 또 그들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구독자, 방송, 시청자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을 때 나를 봐주러 오는 사람들이 더 적을 것 같아서 채널이 앞으로 뭔가 수익성이나 채널의 어떤 그 방향성이 불투명하다고 느껴서 아마 채널을 팔려고 또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35만 구독자 채널 가격. 그러니까 이 채널을 가지고 너가 사는 모습도 보기 싫고 이 채널이라도 팔아서 뭔가 이 불륜 자금 이제 그 새로운 생활, 예, 외도 새로운 결혼 생활에 자금 마련을 여기서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이혼 사유를 안 밝히고 채널도 준다고 하니 자신들의 뜻대로 됐다며 상관녀 린지와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이혼 방송을 할 때도 오해를 살 만한 말들을 흘렸습니다. 자기가 말할 테니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믿고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방송 이후에 제가 잘못해서 아무 말 못하고 이혼한다는 등 엄청난 악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본인이 불쌍한 이미지까지 챙기길 바랬던 거죠. 꿈매는 10년간의 이 알랭꼬와의 8년간의 결혼생활, 2년간의 연애생활, 이 모든 종지부는 처가살이 하면서 말똥 치우고 저 집에 종, 저 집에 알랭꼬의 집에 종과 종살이, 머슴살이, 그리고 돈 한 푼 못 받고 쫓겨나는 그런 불쌍한 신세로 몰리길 바라면서 그 몰이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정표를 사서 본인의 채널을 키우려 했겠죠. 아주 영악한 사람이야, 이 사람. 아주 영악한 사람이야. 꿈맨 채널뿐만 아니라 각종 사이트와 SNS에는 제 악플이 넘쳐 흘렀습니다. 제 개인 채널로 찾아와 악플을 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꿈맨 이 자식 한국에서 무슨 짓 하고 외국으로 도망갔는지 밝혀야 한다. 왜 꿈맨은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프라하에서의 생활을 영유하려고 하는 것일까? 알랭꼬는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뭐 하다가 체코로 간 걸까? 이게 도피성 이민인가? 모든 명의가 다 알랭꼬로 되어 있다. 이상하다. 한국에서 대체 무슨 사고를 쳤을까요? 자기 명의로 통장 하나도 못 만들고 구글 아이디도 자기 거 못 만들고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 본다면 꿈매는 욕심이 상당합니다. 본인의 어떤 지분을 확실하게 챙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꿈미는 알랭꼬와의 결혼생활 중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본인 명의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자, 예, 그래요. 한국 체코 커플로 유. 드디어, 예, 오늘 좀 이게 뭐야? 다가왔는데 좀, 예. 뭐야? 일단 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뭐야? 좀 어제 이제 좀. 예, 자, 너무 죄송합니다. 알랭꼬.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쳤는데 여기 이제 꿈맨이라고 쳤는데 뭐 저 지코 형님 영상이 그 잘못 클릭됐어. 그래가지고 나온 거야 지금. 뭘 보고 있었어. 꿈맨 쳤더니 여기 알고리즘으로 이제 이혼 관련으로 이제 뜨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나왔나 보지. 예. 몰컴 안 했어. 시청 기록 봐봐. 잘못 클릭해 갖고 이게 이렇게 나온 거야. 이거야, 이거. 자, 그래서 아, 일본 대사. 추가 내용은 이제 뭐 나는 가슴에 칼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 나를 화나게 하면 내가 네 앞에서 확실하게 사라져줄게. 자, 뭐 추가 내용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영상 올라가면 꿈맨 항상 그래야 또 간사한 말로도 대중들을 속이고 저를 나쁘게 몰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해코지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참지 않고 꿈맨에게 경고하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꿈맨의 칩을 많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아직 밝히지 않은 사실들도 많다는 것도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알랭꼬가
우리 집에 찾아오거나 해코지를 하려고 한다면 주저없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당신은 외국인 신분이잖아. 어떻게 될지 잘 알겠지? 우리 집에 그 무엇 하나라도 망가진다면 그토록 두려워하던 꿈맨의 치부를 모두 밝힐 것이다. 그리고 린지 너도 조심해라. 네 신상도 내가 밝힐 것이다. 나는 이제 내 인생에 집중할 것입니다. 추가 내용들이고, 아, 내가 그걸 봤는데, 왜 한국에 안 있고 지금 이 체코에 머물러 있는지 나는 그 이유를 안다. 내가 그것까진 밝히지 않길 바란다. 그 내용이야. 그 내용이 없네. 아니, 내가 지금 찾으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방대해가지고. 예? 뭐 그런 내용입니다. 아, 좀 길었죠? 예, 상당히 깁니다, 이 내용이. 재밌어?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형 미스테리지. 현재 진행형이죠, 우리가. 저도 그 댓글에서 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린지라는 여성분이 진짜 뭐 이런 얘기하는 게 난년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진짜 육실월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진짜 린지란 여자 대단하다. 아니 이거 상간녀라는 그 본인에게 씌워지는 그 그것도 있을 텐데. 와, 그냥 한 가정을 그냥 파괴한 거야. 뭔가 결론이 남자의 눈물 보이면서 여자 마음 흔들어서 결국 한번 눈 감아주고 넘어가는 전략 쓸 것 같은. 저 새끼 대가리면. 린지 얼굴이 나온다고? 신상? 이게 또 나왔어? 나 한번 볼게. 다들 궁금하지? 꿈맨이 뭘 다 저렇게 내던지고 린지를 향해 간 것인지. 다 봤을 거예요. 다 보셨을 거예요. 그 정도인가? 그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다. 무섭지 않나? 오빠 언제 헤어질 거냐고 했을 듯 사진 감안하면서 나도. 근데 뭐 사실 상간녀가 이쁘고 안 이쁘고는 중요하지 않아. 자, 선유민이 고맙습니다. 333개. 감사합니다. 예. 네. 근데 상간녀가 이쁘고 안 이쁘고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이쁘다고 해서, 저 정도면은 다 내던지고 저렇게 쓰레기 짓을 할 만하네 라고 퉁치는 것도 말이 안 돼. 그거 정말 말 그대로 한남사상. 예, 네,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냥 궁금한 거야. 저 낯짝이 궁금해서 보는 거지. 린지가 얼마나 이쁘길래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던지고 갔을까. 이게 납득이 간다. 저 외모가 많이 이쁘다. 그래서 납득이 간다. 그래서 나는 꿈맨 편이다. 이거 아니야. 뭔지 알지? 근데 이 과정에서 저 둘도 지들 어떤 인간인지 서로 보여줘서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나중에 서로 등칠 것 같은데. 근데 둘만의 아까 댓글로 알랭코 살살 긁는 게 나라면 죽였음. 신상 안 밝힌 알랭코가 천사다 천사.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남들에게 뭔가 이렇게 평판이 좋지 않고 저주를 받게 되면 오히려 그 둘이 잘 살아. 왠 줄 알아, 여러분들? 왠 줄 알아? 그 환경이, 그런 환경이 그 둘을 더 끈끈하게 만들어줘. 마치 약간 드라마 속에 상처받고 핍박받고 그런 남녀 주인공처럼 서로 느끼게 해줘. 그 서로 간에 어떤 연민이 쌓이면서 그 둘의 어떤 그게 올라가지. 저 뭐가 올라간다 그러네요? 결속력이 더 올라가 되려. 미움받게 되는 그 커플일수록 오래 간다 그러잖아. 아니 오래 안 갈 거라 그러잖아. 그렇지 않아. 생각보다 오래 가. 왜냐면 이제 결국 둘밖에 안 남게 되거든.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 결속력이 올라간다고 봐야지. 예. 그렇지. 선택사항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나도 솔직한 말로 잠깐 그 트위치 예전에 그 사람 떠오르네. 마이크어. 나도 갑자기 그 새끼 떠오르네. 마이크어 떠오르네. 그럼 땡큐지. 방생하지 마라 제발. 넘어갑시다. 예. 뭐 그 둘보다는 더 빡센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 상간을 했으니까. 가정을 파괴했으니까. 애 안 낳은 게 참 잘한 거야. 근데 이런 진짜 잘한 거는 애 안 낳은 거. 애를 낳더라면은 와, 그 애 때문에 살아가야 될 거 아니야. 서로 얼굴 봐가면서. 애 안 낳은 게 천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알랭꼬님은 이제 앞으로 컨텐츠 계속 하시면서 유튜브에서 열심히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사실 뭐 이런 얘기하면 참 그렇지만 모든 기획과 이런 그 그런 모든 기획은 아이디어, 기획, 연출 이거 다 꿈맨이 맡았지만 알랭꼬가 옆에서 다 보고 알고 이제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 상태에서 꿈맨이 빠져도 그렇게 크게 나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 그래서 저 정겨운 저 뒷배경 저 모습 계속 비춰주면서 열심히 잘 사셨으면 좋겠네요. 예. 알랭꼬가 꿈맨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영상을 보면 나와. 내가 몇 개 또 찾아봤었거든. 또 둘이 바이크 탄다 그래갖고 내가 그것까지 봤어. 아, 영상 지웠구나. 아. 둘이 바이크 사러 가가지고, 바이크 매장 가가지고, 약간 행사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알랭꼬가 같이 오랜만에 남편이랑 같이 외출해가지고, 돌아다니고 하면서, 좋아가지고, 이제, 꿈에는 계속 방송을 하고 있었고, 알랭꼬 찍고 있었고, 자기야 뽀뽀 한번 하자고, 그 사람들 많은 데서. 그러고 이제, 앞에 화면 비추고 이렇게 하고 볼 대주고 같이 뽀뽀하고 뭔가 이런 게 표현에 있어서는 항상 아낌이 없었던 알랭꼬였어. 나도 저 채널을 자주 보진 않았지. 한 번씩 그냥 알고리즘이 떴을 때 그냥 대충 보고 이제 내 취향이나 이런 건 아니라서 넘겼는데 그 모습을 어제 이제 영상 다 삭제되기 전에 보니까 되게 좀 울컥하더라.